들으세요. 안녕하세요. 조금 더 들어오면 시작할까요? 하영이 왔네. 빙그레. 레이글스 유니폼이 옷 예쁘죠? 누가 지금 여기서 또 패대기 얘기해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빙그레이글스 응원가가 있었죠. 빙그레였나 한화였나 한화였나 보다. 한화이글스는 우리들의 꿈. 가사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랄랄라랄라랄라랄라랄라. 다이너마이트 타선에. 기억이 안 난다. 예전에 기억했었는데 요즘에 응원가가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빙그레 유니폼을 입고. 오늘 또 여러분과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를 드리기 위해 잠깐 들어왔어요. 너무 오래는 안할 거고요. 오늘 유니폼을 좀 받아와서 주문한가? 빙그레 시절 나이 같아요. 아, 제 얼굴이 빙그레 시절 나이 같다고요? 아, 감사합니다. 빙그레 원년부터, 그쵸? 빙그레 이글스가 86년도에 창단을 했고요. 한국 프로야구는 82년도에 첫 개막을 했죠. 빙그레이글스가 정말 굉장한 팀이었죠. 한화도 빙그레 시절처럼 이글스 정신을 가지고 다시 한번 비상하리라 믿습니다. 한화이글스 화이팅. 오늘 또 이겼어요. 호잉이 홈런을 두 방이나 쳐가지고 호잉? 아마 오늘 이겼으니까 이번 주를 기점으로 중위권 도약을, 중상위권 도약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무리야, 최사무엘. 할 수도 있지. 최강 하나. 유니폼이 너무 예뻐요. 빙그레 원년이 없었죠. 82년도에 프로야구가 처음 출범하고 86년도에 처음 생겼습니다. 원래 대전연구팀으로 오비베어스가 있었는데 오비베어스가 82년, 83년 있다가 이제 84년도에 서울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85년, 4, 5년에 대전연구팀이 없다가 86년도에
누가 무적 LG래요? 나가세요. 농담입니다, 여러분. 네, 농담입니다. 2년간 대전 연구팀이 없다가 6년도에 빙그레이글스가 오게 되죠. 오늘 프로야구의 역사를 잠깐 배우는 시간은 아니고, 불사조 박철순 투수. 당시 21연승이었나요? 21연승인가? 20연승인가? 영화로도 한번 재조명이 됐었어요. 슈퍼스타 감사형이라는 영화로. 하지만 뭐, 최강두산 누구예요? 나가세요. 최강두산 나가세요. 오늘도 이글스의 전신이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글스의 정신 빙글의 유니폼을 또 입고 왔습니다. 유니폼이 좀 예쁘죠? 난 이기는 팀 편. 그러면은 좋지 않습니다. 제가 진짜 몇 년간 승중이 왔어. 오늘 입었어. 그거 입고 경기 보셨나요? 그쵸. 오늘 제가 이걸 입고 봐서 이긴 것 같아요. 호잉이 홈런 두 방이나 치고. 딸기 디톡스는 뭔가요? 그냥 디톡스를 제가 진짜로 하는 건 아니고요. 원푸드 다이어트 하는 느낌으로 한번 사진을 찍어서 올려봤습니다. 아이고. 아무튼 여러분 잠깐 인사드리려고 들어왔었는데, 한화의 또 승리를, 붕어? 붕어는 먹는 게 아니에요. 손맛만 보고 다 풀어줬습니다. 삼성 화팅이요. 삼성 화팅 나가세요. 오늘은 다른 팀 가차없이 배척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나가, 다른 팀. 아, 야구 보고 싶다. 야구를 또 이제 직관을 해야 되는데, 이 유니폼을 입고 가서 직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작년에 시구할 때, 패대기 시구할 때, 제가 받았던 유니폼이 있는데, 제 이름을 달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도저히 못 입고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아주 어린 시절부터 제가 동경해온 이글스 유니폼을 입고 여러분께 잠깐 인사드렸습니다. 앞으로 한화 이글스가 굉장히 비상하길 바라고요. 뭐 우승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오늘처럼 최선을 다해주는 경기로 팬들께 보여주신다면 평생 이글스의 팬으로서 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제가 아쉽지만 인사드리고요. 요즘 인라를 조금 많이 안한것 같은데 오늘 오랜만에 잠깐 인사드렸고요. 조만간 또 재밌는 콘텐츠. 오늘은 사실 준비가 안 됐어요. 유니폼 자랑하려고 잠깐 켰는데 시구도 한번 더 해야죠. 아, 네. 금방 또 올게요. 네, 요번 주에 한번더 할게요. 그럼 되죠? 오늘은 준비가 너무 안돼 있어서. 준비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쪼록 좋은 밤 되시고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빙그레, 예.